어료에 밝게 비추는 조명, 그 빛이 느껴지십니까? 참 많이 조명이. 우리는 생각으로 또한 마음으로 심지어 육체 입술로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 조명은 아무 말 없이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잔소리도 없어요. 소리도 내지 않아요. 아무 말 없이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편의 시를 들으시면서 한번 우리 깨닫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제목, 빛. 숨죽인 밤. 인적 없는 주차장에 무심코 바라본 조명. 그 조명 아래 조용히 잠든 자동차.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모금 성취의 생수를 맛보기 위하여 분주히 달렸던 발걸음을 멈춘 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이 저 빛은 조용히 어둠 속에 감춰진 그 존재 자체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봄의 잎사귀를 어루만지듯 빛 대신 주님 나를 비추사 사랑받는 자임을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인정하시고 또다시 다짐하고 다짐하는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중동의 상인이 추운 겨울 사막에서 천막을 쳐놓고 찬바람을 피해서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그의 낙타가 떨고 있었습니다. 이 낙타가 내려진 천막문을 제치고 고개를 들이밀고서 주인님, 너무 추운데 고개만 좀 놓고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은 못마땅해 했지만 허락했어요. 조금 후 낙타는 주인님, 어깨가 몹시 춥군요. 제발 제 어깨와 앞발만 좀 들여놓게 해주세요. 또 얘기합니다. 주인은 낙타의 어깨와 앞발을 들여놓도록 허락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낙타는 살며시 주인에게 접근하여 불쌍한 목소리로 자기의 어깨의 뿔과 몸을 천막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주인은 허락했습니다. 이제 낙타는 거의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낙타는 자기 뒷발을 들여놓자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맞지 못해서 주인은 뒷발을 다 들여놓게 했습니다. 그러자 낙타는 아무렵지도 않은 듯 주인님, 우리 둘이 여기 있기는 너무 좋군요. 주인께서 나가주시는 게 어떨까요? 둘이 있기는 천막 비춰보니까 주인님 그냥 나가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교훈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할 때 아주 하찮고 작은 유혹이라도 그것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은 내 삶을 사로잡고 오히려 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유혹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문화, 이것은 2000년 전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간음죄로 여겨지지도 않고
도둑질은 일반적인 것이었으며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었다고 단지 들켰을 때만 죄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술 취함은 권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난받을 만큼 악한 것이 아니었고 다만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쯤은 되지 못하는 것쯤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권고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권고입니다. 권고했어요. 이것은 예배소 교인들이 술 취하지 말라는 계명을 몰라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예배소 교인들이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소 교인들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금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의 삶과 빛 가운데서 삶이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술 먹지 마라! 이게 아니라 즉 무엇이 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왜 사람들은 술을 먹을까요? 여기는 술 잡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서 말을 못할 겁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먹을까요? 첫 번째는 기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결혼식에 또는 생일 그 외에 특별한 날에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잠시 즐거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술로 인해서 올바른 정신을 갖기 못하게 되면서 쓰러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크고 지속된 즐거움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즐거움을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오늘 임하십니다. 임하실 때 성령께서는 일상생활의 단조로움에서 그를 끌어올릴 만한 유쾌함을 채워주십니다. 유쾌함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거룩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기쁨이요 완전한 기쁨이 됩니다. 제가 사전에 찍으면서요 그건 일부러 시간 내는 게 아니라 휴식 시간에 쉬었다 가는 시간에 그걸 찍는데 한 번은 차를 신방을 갔다 오는데 서목사 차를 달립니다. 근데 언덕을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 보니까 풀이 다 말랐어요. 언덕에 풀이 싹 마르고 근데 그 밑에 순간적으로 1초 2분에 본 거예요. 제가 파란 새싹이 오르고 그 위에는 또 나무가 이렇게 딱 올라가서 나뭇가지가 있는데 나뭇가지의 풀은 늘어진 게 다 말랐고 끄트머리는 새싹이 나는 거예요. 와! 해가지고 달리는 창가에서 그걸 착가닥 찍었는데 그게 작품이야. 지금 상록수 문학 거기에 미술관에 네 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책에 지금 여기저기 책에 사진을 든다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 그때 그 마른 풀로만 여겼다면 새싹이 보이지 않고 마른 풀로만 있다면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거로만 본다면 여러분 안에는 지금 마음에는 메마른 가지 같지만 성령의 봄이 와서 잎이 핀다. 새싹이 막 돋아나요. 목사님 그걸 보는 거예요. 아멘? 죽은 풀, 시들어진 풀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요 중동 지역에서 대사로 있었던 분이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강원도에서 오셨는데 제가 앞으로 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품은 나는 그 시들은 마른 풀과 새싹 나는 건 저는 작품으로 칩니다. 그리고
하얗게 시들은 꽃 있죠. 다 말라 비틀은 것을 저는 그런 걸 찍었어요. 근데 그게 작품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아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즉시 새싹이 나기 시작한다. 아멘. 그게 막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할 때가 저는 설교했어요. 힘들 때도 설교만큼은 제가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 말씀의 떡을 먹는 자는 새싹이 난다. 아멘. 그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거룩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기쁨이며 완전한 기쁨이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아니 생님 같은 분도 술 한 잔만 들어가면 말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술 취한 사람은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술은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담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는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그것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서 받는 그 자그마한 희생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인정받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부로서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는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어떠한 막 힘들고 힘겨울 때 술 한 잔 탁 먹는 한 잔만 먹으면 즉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잔인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고통과 슬픔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은 마음의 눌림을 제거하고 고뇌 속에서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된 위로와 도움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할 자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성도된 우리가 고난을 받아 우울할 때 위로하고 동정하여 주시며 속사람 안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가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린 나이에 기도원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엄청난 권세자들이 40명 정도 떠났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요. 저를 봐도. 그러니까 얼마나 38살이면 어립니까? 그냥 막 눈에 반짝반짝반짝 해서 얼굴을 하얘가지고 쳐다보다가 어떤 분은 나가요. 이런 분들을 성령이 딱 저를 붙잡으니까 전부 딱 5분 만에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능력이라는 거예요. 참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수많은 수십만 명이 왔다 간 거예요. 저를 근데 각 곳에서 전부 주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 일하는데 은혜 받으면 다 그냥 보내요. 제 사람 만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뭐 받고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고난을 받아 우울할 때 위로하고 동정하여 주시며 속사람 안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가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이라고 할 때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연약함.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수많은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 쉽게 낙담하고 너무 쉽게 약속을 잊어버리면서 너무 쉽게 영광 때 미래를 보는 눈이 닫힌 채 살아갑니다. 야곱처럼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낙망하면서 다윗처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라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홀로 짊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더 크게 하면 그러면 그분은 거룩한 위로자요 조력자로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특히 도우신다라는 의미는 하나가 되어 붙들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돼서 붙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돕기 위해 붙들어주는 것이요, 보호자가 연약한 노인을 팔로 부축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자체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며 항상 그분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느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항상 그 기도합니다. 열릴지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오늘 열릴지어다. 옆 사람한테도 열릴지어다.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열려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 집안 사람들 전체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더니 어떤 자에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 뭔가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달아요? 써요? 찝찝해요? 어때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아멘. 여러분 지식으로만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시나니. 성령 충만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오늘 말씀은 듣는 자 위에 성령이 마신다.
아멘.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일하시지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은요, 말씀 없이 성령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은사사역이라는 것은 말씀사역이에요. 말씀사역은 성령사역이에요. 아멘. 성령충만 받아서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예언을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나 이제 매 맞아 죽는다. 가짜예요. 가짜.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마치 진리일 양 말합니다. 성경도 없는데.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과 충돌되는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뒷받침되어야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달고 호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와, 힘들 때, 고독할 때, 내가 어떡하지? 방황할 때, 주저앉아 있을 때 이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달고 호묘한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의 하나님 미물도 하나의 하는 새싹 하나에도 이것을 찍어서 확대를 시켜보면 엄청난 창조가 들었어요. 창조가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열린 분만 아멘.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능력 있게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성령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능력 가운데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기도도 있어야 하겠지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듣고. 자, 여러분, 자, 내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 나는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마이크를 통해서 탁탁 선발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볼 때도 말씀을 듣습니다. 모르나 봐.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 귀가 열릴저다.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말고 지나가는 소낙비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에 푹 적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천을 빨간 염색약에 담가두면 빨간 천이 되고 파란 염색약에 담가두면 파란 천이 되듯 우리가 말씀에 푹 잠기면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과 축복과 축복의 사람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속담에 검정물 만지작 만지작 하면 검정물 든대.
하나님 말씀에 푹 잠기는 거예요. 아, 나 지금까지 그렇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시간.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아멘. 말씀으로 물들지어다. 그래요. 그래요. 말씀 속에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됩니다. 어떤 분은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는지 기도만 하면 말씀이 줄줄줄줄줄 나오네. 그 약속의 말씀이. 말씀 속에 찬양이 내 입에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는 말씀을 녹음을 해갖고 집에 가서 7번, 8번 들으니까, 야, 교회사만 들어. 너 여기 너무 많이 온다. 이 핍박을 들어도 말씀 듣는 거야. 그게 그 영이 막 살아나는 거야. 생명 있게. 저도 제 설교를 저녁에 틀어놓고 자요. 그거 다 듣고 잠들다. 말씀을 듣는 거야. 그거는 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들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풍성한 삶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갈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갈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나는 꼭 받아야 되겠다. 후회할 날이 온다고요? 꼭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어떻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좋은 것 가운데 성령을 구하라. 좋은 것 가운데 뭐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구체적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건성으로 지금 내가 한 것마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은 계속 고백해서요 계속 간구하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오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참 문제 하나하나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참 힘겹더라고요. 힘겨워요.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게으르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을 잡습니다. 사로잡아 버려요. 그 문제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여러분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좋아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찾아옵니다. 삶에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령으로 부흥이 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은 구할 때 주십니다. 옆 사람한테 성령은 구할 때 주십니다. 성령은 구할 때 주세요. 자, 앞에 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 예배 들으면서 이 시간에도 지루해가지고 난리야 막 몸을 비비 꼬고
물론 피곤한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시간 생명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요. 오늘만큼은 여러분 성령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세월이 너무 흘러 빨리 흘러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쌓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려가는 거. 모래시계. 땅으로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래시계는 밑으로 떨어져서 쌓이고 쌓여요. 지금 여러분 무엇으로 쌓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쌓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구하라 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것 중에 성령 충만 받아라. 아멘.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리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이제는 여러분의 이 한 시간, 길어봤자 한 시간 반이에요. 길어봤자 두 시간이에요. 예?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좀 뭐 예배가 길다 어쩌다. 근데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대로 일하고 살아요. 마음대로 육신의 일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노역을 합니다. 힘겹게 합니다. 그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받아야 일주일 동안 내 위에 조명 빛을 비추시어서 험악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냐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잿더미 같은 상황도 성령이 들어가시면 일어납니다. 골짜기 마른 뼈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한번 구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이 가뭄의 비가 내릴 때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항상 죄를 멀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죄를 멀리하고 경계해야 돼요.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예화를 기억하십니까? 낙타의 말을 하나씩 들어주다가 주인이 쫓겨났어요. 이처럼 죄는 언제나 아주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 주인처럼 행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 다 뺏기고 하나님 주신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이 거짓 것들이 자기가 주인 행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뺏기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다 뺏겨버리고 지금 악한 거짓 것들의 의심과 불신과 불만과 그것을 꽉 그 마음을 사로잡은 자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충만하라는 말은 현재 시제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특별한 순간에 성령을 구하지 말고 성령과 모든 순간 동행함으로써 성령으로 매일 충만해지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즉 특별한 순간에 성령을 구하지 말고 성령과 모든 순간 동행함으로 성령으로 매일 충만해져라. 아멘. 성령으로 매일 충만해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보여주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죄라고 느껴지지 않던 것들에 대한 민감성이 생깁니다. 아, 이게 죄구나 하면서 아파하게 됩니다.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잊어버려요. 지가 죄져놓고 지가 다 행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막 성령 민감성이 있어가지고 어머어머어머 이게 죄구나 아파하게 되면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길은 두 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하면 저는 미쁘시사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만드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철저하게 죄를 토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두 번째 단계는 삶으로서의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삶으로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사께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사께오가 변화되고 난 다음 그의 회개는 삶으로서 증명했어요.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 실적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하고 받읍시다. 가끔 어떤 성도들 보면 교회 와서 하나님 이 죄를 지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기도 한 후에 집에 돌아가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있어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전에 죄된 삶에서 즉시 돌아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죄의 길로 가다가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면서 딱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여기부터 쳐다보이지 않아요. 딱 회개하고 나면 그렇게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방향이 딱 바꾸는 삶으로. 삶으로 방향. 혓바닥. 혓바닥 방향부터 바뀌어요. 염려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그든 혓바닥에 감사가 나와. 혓바닥 방향도 바뀌어요. 죄된 삶에서 즉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했다면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된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역사가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 회개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오늘 가만히 저와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솔직히 회개합시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지며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충만으로 거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작은 죄와 사단의 유혹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물리쳐 주십니다. 물러가라.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 가운데 편안과 위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